2017 LOL 챌린저스 코리아.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 LOL 챌린저스 코리아 스프링 스플릿 18일차 경기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단군 김우중이고요. 오늘도 도움 말씀에는 두 분의 해설자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바로 김동준, 하광석 해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정말 챌린저스쿨의 빅매치였죠. 네. 위너스와 CJ의 경기가 있었는데 CJ가 2대0으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CJ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은 챌린저스쿨이야 최강이죠. 거의 뭐 무패의 포스를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챌린저스쿨이야 뭐 결국 결승에 올라가서 우승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페이스는 그래요. 그렇죠. 네. 뭐 에버위너스 같은 경우도 꽤나 좋은 경기력으로 진짜 CJ를 긴장을 많이 시켰었으나 찰나의 어떤 실수가 승패를 갈랐었고 결국 최종 목표인 LCK에서는 그런 실수를 줄이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아직까지 CJ가 확실히 압도적이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그런 상위권들의 치열한 다툼이 있었다면 오늘은 바로 중위권들의 또 네. 네. 아, 피할 수 없는 승부들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서 이벤트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용이 나올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네, 이벤트입니다. 매일 네. 1경기 1세트에 나올 첫 번째 드래곤 종류를 맞춰 주시면 아무거나 하나 찍어 주시면 안 됩니까? 저는 돼지가 오늘 좀 땡깁니다. 예. 저는 화염. 화염. 네. 저는 뭐 바다로 하겠습니다. 바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바람 나오면 재밌겠네요. 노답들. 네. 페이스북에 여러분들 네. 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기계식 키보드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순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가 10승 무패로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IGS가 벌점을 받았어요. 네, IGS가 뭐 자세한 내용은 리그 오브 레전드 공식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서 나갈 예정이고 네. 경고, 네, 주의가 누적돼서 경고가 발효가 되면서 세트 승점이 차감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7위, 네, 그렇죠. 불리상이 됐죠. 중위권 정말 치열한 다툼인데 벌점 때문에 지금 순위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관리도 굉장히 조심해야겠고 네. 자, 그래서 CJ가 계속 순위는 뭐 10위, 10승 1위로 달리고 있고요. 팀 배틀코믹스가 그래도 지난주에 또 1승을 거두면서 네. 앞으로 청신호가 좀 열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된 경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GS와 BPG 그리고 크리핀과 RSG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순위가 다 뭉쳐있는 거나 마찬가지의 팀들 간의 경기이기 때문에 진짜 매치승도 중요하지만 세트승도 너무너무 중요한 네, 그런 경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먼저 만나볼 팀 바로 IGS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리츠크랭크, 프랑크톤을 필두로 뭐 참 좋은 경기력, 좀 재기발랄한 경기력을 보여주다가도 네. 아직까지도 뭔가 잘 합이 안 맞는다고 할까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받음을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은 게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보완할 부분이 진짜 맞춰 나가야 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승리를 거둡니다. 그렇습니다. 승경장을 따내면 좀 흐름이 달라지죠. 네. 이를 상대하는 BPG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뭐 겁이 없는 팀 아닌가. 네. 특유의 뱀픽, 장인 정신이 묻어나는 뱀픽을 필두로 본인들의 경기 스타일을 많이 보여주는데 뱀픽도 약점이지만은 중요한 순간에 뭐 오더라고 할까요? 판단력 자체가 많이 흐려지는 부분이 분명히 경기 중에 있었어요. 그렇죠. 특히 뭐 주 오더를 많이 담당한다고 손준 선수가 이야기도 했었는데 손준 선수가 좀 허무하게 끊기면서 경기가 말려 들어가는 효과로 이걸 또 BPG는 좀 극복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데이터 비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중위권 다툼이기 때문에 뭐 그런 좋은 성적들을 내고 있지는 못해요. 네. 그 와중에 마오카이가 양팀 모두 그래도 나름 많이 쓰고 성적이 나쁘지 않네요. 네, 뭐 간접 상향이라고 할까요? 청선수 같은 경우에는 카서스, 신드라 그리고 진리언만 주력으로 다루는데 그것들 상대로 좀 포르티가 이번에 너프를 좀 크게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접적으로 좀 이득을 본 수혜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마오카이 또한 오늘 이제 7.4 버전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맞습니다. 네, 얼마나 선수들이 중요하게 생각할지 기대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7.4 버전으로 네. 최초로 그렇죠. 항상 또 챌린저 스쿨의 최초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오늘도 한 발 빠르게 앞서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미리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선수들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1세트 뱀픽하면 살펴보겠습니다. 네, 왼쪽 파란색 진영이 IGS, 오른쪽 빨간색 진영이 BPG입니다. BPG가 챌린저 스쿨이 초기, 그러니까 1라운드 초기에는 좀 경기력이 톡톡 튀고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페이스를 잃은 느낌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는 팀과의 대결에서는 QPG 반드시 승리를 따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7.4 버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오카이, 코르키의 네. 너프입니다. 이거에 대한 생각이 뭘까요?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최근에 있었던 빅매치가 많은 팀들에게 좀 영감을 주기는 했지만은 전 그런 좀 사정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거는 SKT 대 KT이기 때문에 참고해야 될 뱀픽과 경기 운영 양상이지. 그렇죠. 좀 잘 안 맞는 옷일 가능성이 있다. 럼블을 지금 뭐 이 팀 그 전 세계 모든 팀들이 선픽을 박을 정도로 좋은데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랭가가 훨씬 나아요. 네. 네. IGS 랭가부터가 됩니다. 진. BG의 라테스터는 진이면 일단 무난하고요. 네. 지는 탁 선수가 아주 선호하는 챔피언은 아니지만 네, 지금 전략적으로 BG도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신카르마 최근에는 원딜 구도에서 이즈리얼과 진의 구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약간 럼블 선픽의 느낌과 그쵸?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이즈리얼이 네. 워낙 또 손을 타는 그렇죠. 네. 아, 그리고 뭐 닌자의 신발 좋다고 했고 실제 스펠은 좋지만은 그거 안 가잖아요. 네. 상황 따라가는 거고 함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마다 또 해석이 다르고 네. 잘 다룰 수 있는 챔피언들이 있으니까요. 제시가 났습니다. 네. 네. 카르마가 나온 시점에서는 언제나 뭐 그램류 챔피언들도 상대를 하는 게 또 패턴으로 많이 자리를 잡았는데 오 나미. 네. 카르마 상대로 나미를 활용하는 건 이제 LCK 기준으로도 많이 나왔던 정석에 네. 가까운 그런 배처죠. 와, 네. 카르마 오 점이 또. 또 하나요? 네. 그 시젠투스와의 경기에서도 뭐 솔킬 압박을 넣는 등 라인전에서 하네요. 하지만 이게 참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카세스로 진짜 초반 라인전을 청동도 엄청 잘해요. 경기들 다 보면은 네. 상대 미드라이너 압박도 많이 넣고 영향력도 끼치다가도 중반 이후 타이밍부터 카세스 중심의 어떤 운영이나 카세스가 킬을 먹고 성장력으로 찍어누르는 구도가 안 나오게 되면서 그렇죠. 네, 많이 좀 힘이 빠지는 게 나와서 저는 오히려 신드라 선픽 같은 게 유력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그래도 카서스로 갑니다. 카서스 뽑습니다. 오늘은 좋은 모습 보여줄 수가 있을지 한번 기대해보고요. 잭스와 라이즈, 신드라맨 네. 오히려 이제 상대가 사거리를 유지하면서 일방적인 데미지 딜링을 하는 이런 챔프는 견제를 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카서스는 기본적으로는 아무리 진이 싸움을 열어준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뭐 앞으로 들어가는 플레이가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네. 좀 근접 챔프에게 좀 카운터 퍼치를 날리는 느낌이 있어요. 돌진 조합에게. 그렇죠. 일단 2시까지 배틀 했고 네. 탑에서 지금 탑으로 승리. 와, 근데 앨리스도 최근 경기들을 보면서 느낀 게 네. 그러니까 너프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가셔케지나 카직스가 안정적이지 않나 생각했는데 앨리스는 역시나 진짜 S급 선수들만 다룰 수 있는 정글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 꼬였을 때 네.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다 팀 자체가 약간 주눅이 들어서 소극적인 플레이를 할 때는 이제 최악의 정글러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라이너에게 힘을 실어주지 못하면 존재감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챔프가 앨리스죠. 그래서 카직스를 가져가는 모습이고요. 네. 에코. 우리가 카서스이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에코의 도약거리보다 네. 카서스 황폐화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손싸움이긴 합니다. 초반에 그리고 마지막 선택을 좀 챈랭가 네. 이렇게 네. 가네요. 좀 재밌어진 거는 아까 김동준 회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카서스가 근접 돌진하는 챔피언들에게 네. 좀 효율적으로 한탈 때 활용될 여지가 있는데 물론 카서스를 먼저 암살하거나 아예 뚫고 진 쪽을 잡는다 이런 거에 있어서 IGS 조합이 특화되긴 했으나 의외로 좀 카서스가 원하는 챔피언들로 구성됐다라는 느낌도 들긴 합니다. 그렇죠. 앵가, 에코, 샌 모두 이제 앞으로 달려들어야 되는 네. 그런 챔피언들인데 일단 뭐 청선수 입장에서는 뭔가 활약할 여지는 있어요. 양 팀 배틀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마지막 픽은 뽑기였습니다. 만약에 IGS가 뭐 럼블, 제이스 이런 조합을 가져갔으면 진짜 카서스 픽은 거의 의미를 찾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들어가는 챔프가 셋이나 있어서 뭐 예, 청이 조금만 잘 풀려도 다른 챔피언들이 충분히 지원만 해주면 좋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IGS는 네. 조합의 포커스 자체를 카서스가 애초에 힘을 쓸 수 없는 조합 구도가 아니라
카사스가 제대로 활약 못할 정도로 네. 엄청난 압박을 줄 수 있는 그렇죠. 조합을 완성시킨 느낌이거든요. 뭐 마법의 수화살도 좋은 역할로 사용될 수 있고 에코가 좀 성장하면 카사스는 뭐 아무것도 못하고 전사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RGS의 설계대로 카사스를 잘 죽일 수 있을 거냐 그건 한때 그게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비피지만이 보여줄 수 있는 독특한 픽 카서스 그동안 많은 플레이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승률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네, 그렇죠. 분명히 한계가 있는 비주류 챔피언이기 때문에 상대들이 대처를 잘했는데요. 과연 오늘 BPG가 카서스의 어떤 픽의 이유를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IGS와 BPG의 1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챌린저스 코리아 스프링 스플릿 IGS와 BPG의 1세트 경기입니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IGS의 생각은 팀을... 에코가 또 네. 크라마가 템 안 사지 않았었나요? 에코의 순간이동 선택을 또 보고 있어서 네. 안 샀죠? 안 샀네요.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어요. 얘기해줘야겠는데요? 카르마가 굉장히 좀 네. 저축하고 있습니다. 카르마 대세죠. 최근 썼던 빅매치에서도 필승 카드처럼 그렇죠. 밴도 나오고 막 네. 저축이 대세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또 헤어스타일은 카르마 대신 가르마가 대세이기도 하고 준비해 오셨나요? 아, 리엔즈 선수가 아니, 리엔즈 선수가 지금 캠에 딱 보이는 맞습니다. 리엔즈 선수가 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미남만 소화할 수 있는 오? 아예 모르는데요? 얘기 차라리, 안 해줬나요? 차라리 싸움이 벌어졌으면 네. 이거 중요합니다. 체크 한번 했을 텐데 네. 엄청 중요하죠. 지금 못 가는데요 지금? 이게 상대가 거기다 남이기 때문에 네, 총은 항상 이렇게 칼라브리 쪽 강하게 카서스를 견제하는 스타일이죠. 이걸 CS를 네, 누가 보냐? 이건데. 네, 저희가 보면 되고요. 네. 오! 하나 먹었고 하나 먹고 두 개 두 개 두 개 먹고 아, 나미까지 왔어요. 전멸. 아, 이거 안 좋은데요? 탈진 전멸이 있긴 합니다만은. 비피지 글쎄요, 이거? 별로 좋은 그림이 아닌 것 같은데. 와, 근데. 에코 그냥 포션 쓰면 되고. 카르마가. 네. 저는 차라리 잘 된 것 같은 게. 카르마가 집을 가게 됐어. 어차피 집에 가야 되니까. 큰 그림이에요. 네네. 아, 이게. 아, 물론 당연히 손해죠. 막 경험치나 이제 진입, CS도 못 먹고 시달리고. 엄청 큰 손해긴 네. 한데. 이거는. 아니, 이거는. 정도가 아니라. 루지 싸움. 예. 죽는 줄 알았어요. 네. 카르마 네. 남이고도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네, 메커니즘 네. 자체가 서로 딜교환을 엄청 빡빡하게 해서 카르마는 최대한 일방적으로 때려 넣어야 되고 네. 물약으로 체력을 수급해야 되고 남이 같은 경우엔 밀물설문을 통해서 체력을 수급하는 구도기 때문에 아이템 없으면 아예 답이 없거든요, 라이트는. 그렇죠. 감사합니다. 블루도 빼먹고 자, 어쨌든 초반에 소환사 좀 많이 빠지는 바람에 청선수 전멸 없고요. 네. 그니까 바텀 손해 대 정글 손해 이게 어느 쪽으로 기울 거냐면은 바텀을 어차피 이제 IGS가 미는 구도가 만들어진다 하면은 그때 과연 원스가 유효 갱킹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풀어주는 갱킹을 한번 해줄 수 있을 거냐 이게 관건이겠죠. 네. 미드를 봐주는 플레이를 할 거예요. 청선수가 전멸이 빠져 있고 그리고 또 랭가가 분명히 정글링에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빅매치에서도 드러났던 패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체력이라도 뽑아주려고 뛰어보지만 대처가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어디로 빠지는지까지 확인했어요. 네, 원스는 바이게 먹고 블루도 먹고 어쨌든 바텀의 얼굴은 보여줘야 탑은 네. 어차피 뽀삐가 밀어놓고 있으니까. 그리고 첫 드래곤은 가염이네요. 와, 누가 맞췄죠? 제가 맞췄어요. 아, 네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군요. 네. 기가 막히네요. 본인의 해설에 예측에 기가 막힌다. 예측에. 네. 네. 어제 뱀픽 예측은 결국 누가 성공하셨나요? 지연 때 저희 정신이 없어서 네. 럼블까지는 아마 네, 럼블 그... 선픽은 이원 해설이 맞췄던 걸로 네. 기억을 하고 또 다른 픽들 뭐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사실 예측보다는 네. 김동민 해설은 추천 픽이었고 제발 이거 해라. 네. 리그 오브 레전드 그 아이템도 추천템이 아이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였고 이제 예측은 실제로는 클템 해설이 했었죠. 네. 아, 쉔 모세. 쉔 나왔네요. 네.
보고 있을까 궁금하네요. 바텀이 근데 재미를 못 봤는데요, 알지수가? 예, 초반에 그 스노우보드 못 풀리고 본인들이 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체력도 그렇고요. 그리고 역시 신발 4포션의 위험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네. 처음에 진짜 완전 코너에 몰리는 수준으로 일방적으로 얻어맞았는데 다 잘 복구했죠. 네. 그리고 물론 그 함정은 있습니다. 저 골드에서 그러니까 물약값을 빼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득을 엄청 받다라는 구조로 흘러가지는 않기는 하거든요. 물약이 워낙 네, 가격이 좀 있는 거고 실수 거의 두 개에 해당되는 50골드죠. 네. 골드를 소진을 시키다 보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집을 좀 빠르게 갔어요. 바로 갔네요. 네, CS 네. 손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갔으면 이렇게 생기게 되죠. 사실 저는 그 1렙에 완전 그 체력 한두 대 맞으면 죽을 만큼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 나오면서 저 수세에 몰릴 거라고 봤는데 그래도 잘 밀어놓는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집에 가는 바람에 오히려 상대가 좀 편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CS 차이도 발생이 네. 됐습니다. 물량을 딱 다 태운 시점에서 더 이상은 네. 버티기 힘들다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일단 뭐 초반 터진 거 대비는 분위기는 꽤 좋다 정도로 예상입니다. 그러게요. BPG가 뭐 라인 주도권도 좀 가지고 있는 느낌이고 그리고 카서스가 처음에 전멸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압박을 느끼지 않았고요. 나토 선수도 처음에 칼날부리 쪽에서 견제를 받아서 그런지 정글링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좀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라인 상황이 BPG가 바텀에서 약간 손해보고 뭐 귀하타임이 조금 빠르게 잡히고 이런 게 있긴 했지만 속 차이. 자 그리고 2대1 싸움. 샌동봉 3대3. 이거는 반드시 똥까지 오겠다 이런 자 저건 죽을 생각 죽을 생각 네. 예쁘게 죽을 생각인데 아... 자 그리고 반대로 빠지면서 국관한테서 한번 막아서 네 괜찮은데요 그래도 띄우고 전멸 있긴 있는데 전멸 들어갔습니다. 네 미드와 정글을 서로 교환해줬어요. 근데 이렇게 교환하면은 장견대 에너지는 뺐는데 아, 진호국도 쓰고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랭가 쉔연계가 어쨌든 한 타이밍 네. 안 나오는 게 꽤 괜찮은 소식이 아닌가 싶었는데 아까 그때 IGS가 그 좀 네 네, 뒤로 쓱 빼면서 회복도 있고 하니까 카디스 근처에 네, 있습니다. 이건 상황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거 같네요. 전멸, 전멸. 카디스 네, 카디스입니다 뒤쪽에. 봤어요. 6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무리 안 합니다. 아이지스가 좀 너무 큰 그림 그렸네요. 네. 그냥 빠지면서 체력 교환해놓은 거 남이로 메꾸기만 해도 괜찮은 상황이었는데 에코 이러면은 미드 쪽에서의 CS 격차가 좀 네.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텀에서는 어쨌든 지금 당장 킬이 안 나왔잖아요. 소환사 주문은 뭐 교환하는 구도가 나오긴 했는데 이후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그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자, 이쪽에서 버티콜 하나. 자 그리고 박카서 슬로우 걸고요. 아, 전까지 안미했어요. 이런 BPG가 완전 대박. 카서스 로밍이 웬 말입니까? 네. 저는 미드에서도 엄밀히 얘기해서 BPG가 좋은 그림이라고 봤습니다. 이미 CS 격차도 많이 벌려놨고 쉔이 연계 플레이로 활용된 게 아니라 결국 이제 맞받아 치는 그런 형태로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청 선수는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죽을까고 그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거기서도 이득을 봤는데 바텀에서도 치열한 딜교환 끝에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네. 카서스의 한 발 빠른 합류가 빛이 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포탑 퍼블까지 네. 바텀 쪽에서 네. 가져갔습니다. 엄청 큰 이득을 봤죠. 카서스가 바텀에서 어시를 못 먹었어도 1킬 1데스 CS 격차 벌려놓은 상태 괜찮았거든요. 네. 호피의 활약도 있었고 카직스도 3어시. 그러니까 주요 챔프들, IGS 입장에서는 그냥 무난한, 최소 무난한 성장을 해줘야 되는 챔프들이 좀 말린 느낌이 있어요. 최소. 네. 이거 결국은 나프의 궁으로 진짜 뭔가 큰 거 한 방을 네.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러면 확실한 킬을 위해서 패트릭에 단결되어 있는 의지를 지금은 아끼지 말고 공격적으로 써야 될 것 같은데 바텀이 쭉 밀리면서 이제 시야 장악을 BPG가 해줄 수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뭔가가 각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바텀에 포탑 퍼블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운영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미 글로벌 골드도 네. 2000 골드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애쉬남이 같이 뭉쳐 있네. 오 예. 이런 것도 사용드리고. 예, 또 카서스가 아주 긴장하지 않아서 오브젝트 사냥꾼 중 하나거든요. 잘 먹죠. 네. 그리고 드래곤 가져갑니다. 과감하게 시도를 했고, 그리고 사실 상대가 이런 상황에서는 뭘 하려고 해도 카서스의 뒤끝 때문에, 그리고 지금 지렁고가 거의 다 왔었거든요. 실쿨이었다가 네. 딱 왔어요. 그래서 싸움을 열기가 좀 애매했습니다. DPG가 온갖 지금 득점을 다 하고 있네요. 쓸어 담았어요 지금까지. 그 어떤 챔피언보다 카서스 같은 경우 킬을 나중에도 아니고 초반에 먹는 게 크게 스노우볼이 굴러가는 챔피언이고 중요하죠. 예. 네. 기존 BPG도 뭐 저랩 단계에서 카서스가 재미를 좀 보다 가도 아이템 틀이 꼬이면서 힘이 쭉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카서스가 성장 너무 잘했어요. 10분의 연거비 스펀이 나왔다. 그렇죠. 연거비 나왔어요. 이거 진짜 카서스 캐리 가능한 구도입니다. CS 잘 먹었고 성장도 잘했고 탑에서도 뽀삐가 CS 앞서 나가고 있고요. 탑에서도 체니 뽀삐 상대로 몰아붙이는 거는 예, 불가능할 것 같고 이거 진짜 랭가 갱킹 한 방밖에 네. 없는데요. 그런데 이미 상대방들은 네. 본인의 정글까지 들어와서 해집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상대가 해집는 틈을 마법의 수정 화살, 뭐 랭가, 쉔 다 아끼지 말고 잡고 빠지고 이런 배치가 천천히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BPG가 이런 배치가 지금 생각할 때 좋거든요. 자 그런데 근데 이게 들어갈 수 있나요? 이걸 빼고 이게 좀 궁금한데 챙겨봅니다. 그리고 이 다음 턴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커튼콜에 둘, 지렁콕 됐거든요. 네, 지렁콕 더블킬 자리에 가게 더블킬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되니까 몽도 안 넘어갔고 청도 묫자리를 잡은 게 아니라 뒤로 빠졌었어요. 이걸 그렇죠. 계산했으니까 그렇죠. 하나 주고 둘 잡고 탑에서는 이득 보고 바텀도 좋습니다. 이거 가나요? 와 데미지 카직스 찢어버렸네요. 거의 뭐 일방적인 이득이에요. 네. BPG가 팀적인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소 과감하게 들어간 것처럼 보였지만 IGS가 싸움을 열면 사실 필패 각이었어요. 그렇죠. 세피의 각이었어요. 진짜 일방적으로 뭐 챔프를 네. 하나 다른 그러니까 뭉쳐있지 않았을 때 다른 쪽에서 끊지 않는 이상 필패 각이었어요. 미드도 깨지기 직전. 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싸움이 시작됐는데 미드 포탑은 깨졌고요. 언뜻 보면 약간 물린 것 같지만 마법의 수정 화살이 잘 들어간 것 같지만 4대4 뭉쳐있는 구도에 그렇죠. 네. 뒤로 도는 순간 진타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열리는 순간 와 커튼골도 정확했어요. 랭가 죽었고 카서스 완전 여유 있었죠. 나미도 주워라. 카스가 그리 더블킬 먹었습니다. 네. 게다가 심지어 뽀삐는 순간이도 쓰지도 않으면서 네. 차이를 더 벌렸어요. 탑에서 카스가 또 바텀에서 애쉬 잡아내는 것도 굉장히 컸고요. 네. IGS가 뭘 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네. 상황까지 코너에 좀 몰린 듯한 느낌이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뭉쳐서 마주 보는 것보다는 아까 나왔던 구도처럼 애쉬나미는 아래쪽에 있는데 카르마가 시야 먹으려고 깊숙이 들어왔을 때 그냥 그거 빠르게 녹이고 빨리 도망가는 뭐 이 정도 플레이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네. 큰 그림 그렸어요. 네, 알겠어. 욕심을 좀 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드 포탑과 바텀 네. 포탑이 없는 상황입니다. IGS 글로벌 골드 4000 골드. 그리고 BPG는 또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바텀 지역을 빠르게 밀면 바로 곧 이어서 바텀 듀오를 2대 배치시키고 미드를 바텀 지역 쪽에 내려보내는 그런 선택도 선수들이 종종 하거든요. 꼭 스플릿 운영이 아니라 암살자 챔피언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어도 자, 오케이. 오 예! 카르마 잡고 누구 선수 전멸? 예. 자, 이거 컨택볼 지원이 슬로우 쓰고 나갑니다. 이거 위험할 것 같은데요? 자, 지름공은 그러면 다행인데까지 안 돌아올 것 같아요. 네. 와, 근데 카스 데미지가 엄청납니다 지금. 먼저 싸움을 걸었습니다만은 네. 뭔가 깔끔하지 못한 유닛이었어요. 진의 지원도 좋았고 네. 좀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놓친 포인트가 있으신 분이 의아한 이니시에이팅이었고
그 뒤에 스킬 사용도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거 잡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파악 당했어요. 네. 그래도 여기서 헤드샷이다 하면서 잡긴 잡고 하나만은 잡았는데 그 이후에 네. 한 번 더 네. 들어가면서 본 정면만 빠진 커팅콜. 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챔피언이 아니라 진이기 때문에 끝장 사거리가 돼서 그렇게 무리하게 테를 써서 카르마 잡는 게 결코 이득인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본인들이 오히려 더 많이 잡히면서 그리고 탑 톱탑도 마무리가 됐네요. 네. IGS의 의도는 어쨌든 이대로 가면 너무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한번 싸움을 열어보자 쪽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BPG의 대처가 굉장히 네. 좋았죠. 그리고 그런 어떤 좋아 우리 그냥 가자라는 움직임이 IGS가 네. 몇 번 나오긴 나왔는데 그 움직임들의 특징 중 하나가 그 가운데도 서로 간의 의사가 뭔가 통일이 안 된 듯한 맞습니다. 쉔이 궁을 탔는데 그 챔피언이 한 번 몸을 돌렸다가 다시 앞을 본다든가 네, 방금도 에코가 한 번 더 들어가네요. 좀 이런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우 순식간에 5천, 6천까지 차이가 나네요. 비피즈는 이런 형태의 조합 컨셉을 그러니까 카사스와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타기 선수가 진도 빨리 뽑았던 것 같고 탑에서 좀 갱플랭크를 연습해두면 진짜 컨셉도 확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파이팅 스타일 자체가 한 3년 전에 네. 제가 카소스가 등장하는 중계 때마다 들었던 말씀인 것 같은데요. 카소스가 그때는 이제 소위 말해 버티 파밍이 거의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카소스가 궁극기 2렙, 그러니까 11레벨 제일 10명의 챔프 중에 빨리 찍으면 그 게임은 결국 카소스가 캐리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딱 그런 구도거든요. 아, 11레벨 네. 찍었어요. 네. 프로겐의 카소스. 네. 그리고 이미 CS 가장 많이 먹었고 킬도 가장 많이 먹었고요. 이런 거 그때에 비해서 예 전멸은 없어요. 이겼네요. 네. 카르마를 잘 끊었습니다. 발상현이 근데 커트콜 잘못 맞으면 한수 엄청 세요. 네. 오 예. 자 이쪽에 다 빗나가고 두 개가 끊었어요. 그리고 네. 근데 이거 자 이거는 5대 3 때도 광태가 엄청 세요. 성장 차이 때문에 와. 못 버텨요. 샌도 못 버팁니다. 그래도 자, 그리고 이거 끝을 잡아도 빨리 빠져줘. 빨리 빠져줘. 맞나요? 카르스 앞으로 계속 갑니다. 더 양념 때문에 또 가게 또 하나 나옵니다. 아 이거 쓸까 말까? 쓸까 말까? 쓸까? 저거... 근데 이거 쓰면은 사실 확정 킬이긴 하거든요? 네. 하나로 부족하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네. 낙투는 그냥 낙투. 솔 킬러는 내기 싫어. 아, 쓰기 싫어. 최소 더블 킬. 그런 생각이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네. 여기서! 어? 에코라면? 근데 에코는 아파요? 네. 시공 없는 거 보세요. 아 그냥 너 먹어라. 네 전멸로 써라. 그리고 바텀도 이미 두드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편합니다. 쳇 넘으면서 이 피지가 질 수 없는 상황까지 왔. 저 그럼 이건 좀 무리했죠. 왔었는데 예, 좀 앞으로 네. 네. 열심히 뛰었어요. 근데 이 정도는 대세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긴 해요. 그렇죠. 현재까지는 집중하세요. 각각이 한타 장면인데 카르마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 먼저 네. 이게 BPG의 약점이고 리엔츠 선수 정말 자주 하는 실수거든요 사실은. 네. 커팅콜이 좀 빗나갔는데 그 사이에 누가 잘 막아줬고 이만큼 위에 덕풍 들어가네요. 저 손도 못 버티고 감당이 안 되죠. 네. 그나마 타기를 잘 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거 맞네요. 끝까지 싸우면 무조건 지는 상황이어서 빼야 돼. 빼긴 빼는데 네. 나미는 잡히고 저는 서한타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바텀에서 뛴 그 옥의 티 같은 장면은 리플레이로 나오지 네. 않았네요. 선수의 보호를 위해 뽀피도 성장 잘했고요. 와 카사스 공허의 지팡이 나왔네요. 그렇죠. 예고로 선택했기 때문에 아이템도 당긴 느낌은 있긴 한데 충분히 할 만한 선택이죠. 예전 같은 군단의 방패 뭐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상상 초월하는 딜을 저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 1차 포탑이 다 건재하기 때문에 BPG 입장에서 운영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힘의 격차가 엄청나죠 지금은. 화염 드래곤도 하나 가져왔고 이거는 그냥 예, 말씀하시죠. 바론 지역의 CR을 그냥 완벽하게 지우고 그냥 바론 쳐도 저는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론 치다가 상대가 나오면 뒤태를 잡든지 아니면 커트콜로 싸움 열든지
네. 그 둘 중 하나만 해줘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선택지가 많아요. 예, 어차피 IGS가 우리가 바론 사냥을 해도 위협적인 스킬들을 많이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콜라이저 미사일, 뭐 혹은 포킹 투카 챔프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서 어쨌든, 그냥 해도 네. 카서스가 그 근접 챔프들을 카운터 치는 그런 게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죠. 저쪽 조합도 네. 들어와야 되거든요, 어차피. 네.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와서 그냥 빠르게 죽이면 돼 조합을 IGS가 선택을 했는데 네. 죽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후탈진이에요, 지금. 네. 뽀삐도 뭐 쉔 압도하고 있고요. 진짜 다 먹습니다. 그리고 조합 자체가 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오는 진 카소스 폭포가 있어서 네. 와 이거 미드 2차까지만 딱 지으면 거의 완벽한 판입니다. 선을 딱 그었어요. 네. 여기 넘어오지 마. 네. 자 그리고 이런 공성전에서도 네. 여차하면은 선 컨트롤 열어도 그렇죠. 언제든 뚫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골드 많이 들고 있나요 혹시? 그거 아니면 전 바론으로 바로 가서 많이 들고 있네요. 많이 들고 있네요. 들고 있네요. 네. 정비하고 바론 시야 먹고 네. 천천히 미드 2차까지 밀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IGS는 최소한 바론 지역 쪽에 나가긴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누구에게 뭐 맡기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같이 뭉쳐서 조금이라도 전진을 해놔야 돼요. 시야 확보를 원스가 네, 좀 더 가야 돼요. 극악을 보고 있네요. 그리고 애쉬가 어쨌든 정찰병 역할을 할 수 있는 챔프잖아요. 메날리기를 통해서 이렇게 해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네. 할 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가 나오고 있는 거. 여기 말고 약간 왼쪽 위에 저기 벽에 바짝 붙이면 그렇죠. 발언 하는지 안 하는지 네. 알기 되게 좋은데 보든가 아니면은 네. 적어도 저기 체크하기 어려운 마드를 해서 최소 정면이 아니라 에코 정도는 측면에서 신과 함께 들어가면서 노려줄 수 있는 각을 네. 만들어놔야지 이 환타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카서스가 미드 딱 저 웨이브 정리한 다음에 저는 발언 쪽으로 가서 우리 하게 안 하게 뭐 이런 심리전을 걸면서 바론을 쳐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아, 시야는 체력 관리도 안 돼 있어요. BP지라면 네. 그리고 바로 웨이브 정리하고 가죠. 할 것 같습니다. 시야 없어요. 그래서 랭가가 급해서 어쩔 수 없이 모르니까 시야 없습니다. 네. 사랑의 손을 어쩔 수 없이 썼어요. 아직 안 먹네. 근데 지금 어떡합니까? 다시 가도 돼요. 어떡합니까 네. 이제? 저 네. 없는데. 개인적으로 그냥 순수한 게임으로서 호기심으로서 카소스 뒤를 좀 보고 싶습니다. 일단 드래곤 쪽 가네요. 무리하지 말자인 거 같은데 저는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할 때 해야 돼요 또 이럴 때는 천천히 가는 느낌이에요. 이제 원래 재밌는 팀입니다. 할 것 같을 때 안 하고 안 할 것 같을 때요. 예측이 안 됩니다. 화염이에요. 아, 또 화염. 화염이면 일단 뭐 먹고만 되죠. 후화염에 바다 하나. 점점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고딩 6000. 아 포탑도 네. 얼마 안 남았어요. 나미까지 왔다. 미니언 잡다가 패시브 있을 때만 포탑 펑펑펑. 자 이거 셋이에요. 와! 오! 못 잡자 이러면. 몽 뽀삐가 개막 이후부터 저런 순간 피지컬을 진짜 끝내줍니다. 그렇죠. 아 이렇게 되면 IGS 수 하나가 날아갔어요. 역시 마법의 수정화 살이 없습니다. 그럼 바로 그럼 바로 가죠. 야 자 황태야 여기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바론을 쳐서. 네. 쉔을 조금만 끌어내도 바텀은 그냥 공짜로 미는 거고요. 카르마 오늘 좀 고생을 하는데 네, 포켓몬들이 잘해주고 있습니다. 딜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전의 리엔즈는 정말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냥 바론 같이 쳤으면 네, 저도 훨씬 나았을 것 같은데 네, 가능하다면 제가 치고 싶습니다. 네. 뭐 물론 그냥 글로벌 그드 자체가 지금은 아예 답이 없을 정도로 많이 벌어져 있다 보니까 그렇죠. 시름시름 알타가 죽게 만들어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죠. 6000에 화염 2스택 이런 거? 어? 본인들이 시험먹고 끊기면 안 되죠. 뭔가 이상하다. 원스 카서스가 정보를 준 것 같습니다. 탑을 바텀이랑 같이 밀 생각인 것 같은데요. 움직임 자체가 자 이제 매도 빠졌어요. 진짜 안 치나요? 이거 시야 먹어놓고 일단 치는 공중에서 덥죠? 뒷덜미를 그냥 네. 흥미로운 장면이었습니다. 네. 랭가궁? 네 랭가궁 이제 정말 없다. 다음 네. 왜 다음? 자 이제 치죠. 야, 이제 치죠. 야 쳐, 친다 우리. 야 그냥 쳐. 뽑기도 그냥 왔어요. 순간이동으로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대5.
진입... 체력 관리가 좀 안 되면 싸움으로 전환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원콤이 안 나면은 네. 결국에는 이거는 쫓기다가 다 터지거든요. 정 선수 파고듭니다. 양념 양념 양념. 네. 하나 잡히고 랭가 잡히고 화살 빗나가면서 타기 살고 뿜! 와 체력 반 나왔어요. 많이 커트코 열리고 대박 전대 에이씨 할로우 그래도 오 할로우 무빙 좋아요. 무빙샷 한 찍 걸려 있고 아 카르마 쉴드 받고 몽이 막 오세요. 뽑기도 세요 지금 몽 선수 예. 마무리까지 총만 잡히고 다 살았습니다. 벌어져 있던 격차 치고는 그래도 진짜 IDS가 분전했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뭐 예측을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대패. 이거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르마도 살아있고 네, 뭐 체력만으로 조금씩 차고 그냥 막아야 된다. 자 이거 속도가 먹긴 먹을 것 같은데 어? 쉘도 왔어요? 네. 도망가자. 싸우자. 도망가자. 싸우자. 갈 거면 확실하게 가야죠. 네, 아니, 가고. 도약 있는 카직스를. 아니, 아까 뽀삐가 전멸 쓴 것도 봤으니까 지금 뽀삐 때렸어야죠. 근데! 뒤쪽에 청선수가. 아, 청이었어요. 네. 아, 알겠어. 이런 사소한 판정도 좀 아쉽네요. 그러면, 무사 기약. 만골드. 오, 좋네요. 9,000입니다. 체력 관리가 좀 안 됐어요. 그리고 네. 에코가 파고든 각도 뭐 나쁘진 않았고요. 그래서 물리게 되는 상황. 언뜻 보면 IDS 어 할 만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멀리 제법 뭐 프리딜 구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진홍공 맞고 난 이후에 네.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메시는 진짜 해줄 수 있는 걸 다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애초에 뭐 아이템 차이도 워낙 네. 나다 보니까 그 자체가 좀 네. 아쉬운 상황이었죠. 진영은 괜찮긴 했는데 힘의 차이가 네. 느껴지는 타였습니다. 카서스 조년 나왔습니다. 바론 버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거칠 것이 없죠. 아이프탑도 지키네요. 이거 뭐 전체적으로 다 문제지만 뽀삐를 또 아예 못 막는 것도 큰 문제 중 하나인데요. 그렇죠. 뽀삐가 신기한데. 그 탱킹력 자체는 뭐 다른 탑 탱커 대비 애매할 타이밍이 있지만 전투력만큼, 그러니까 소수전에서의 전투력만큼 좀 끝내주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탱커 같지 않죠? 전사! 네. 그죠? 심혈형 마우칼 같은 건 예외로 높고요. 그리고 상대 데미지 구성이 약간 어설플 수 있어요. 뽀삐가 거의 제일 잘 버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네. 원래도 또 올리딜러 여기는 좀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그런 셰프이기도 하고요. 탑과 미드 동시에 압박 넣어주고 있습니다. 네, 이거 그냥 손 커트컬 열어도 네, 가시도 너무 아프고요. 들어갔어요, 저 몽이 들어갔어요, 그냥. 이런 거 왔어요. 네, 몽 다만 넣고 왔어요. 왔어요. 이제 가라니까 원산을 잡았어요. 자, 포탈 이미 자, 이제 쇼타임! 자, 급해요. 우리 안 합니다. 안 하네요? 네, 우리 안 합니다. 저 그냥 할 줄 알았는데 어깨 밀고 16, 아, 이유가 있었나요? 16레벨 찍고 쓰려고 그랬나요? 그럴 수 있죠. 네. 우리의 네, 오프킬이 아니다. 네, 네. 억제기 밀고 빠지고 아이템 더 좋은 거 나오니까 지금 양념도 거의 예, 아이템 완벽하게 돼 있었고 어쨌든 라바들의 죽음 모자는 없어도 3코어였거든요? 네, 사실은 잡아낼만 했는데 마법방어가 네. 뭐 없다시피 한데 라일라이 가면서 4코어 완성 16레벨 찍자 16레벨 그러니까 데미지를 욕심냈으면은 아바더는 죽음 모자를 갔을 텐데 이거 철저히 약간 좀 네, KD의 관리죠? 네 집중하고 드래곤 지역까지 사실 명확한 킬각은 네. 중계잼보다도 청선수가 진짜 훨씬 잘 알겠죠. 다른 뭐 선수들이 그런 예리한 포인트를 잘 아는 걸 뛰어넘어서 그것만큼은 어쨌든 장인의 노하우가 묻어나는 거니까 아, 스냅핑에 뭔가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물론 그래도 바뀌던 그렇죠, 그 이유가 그냥 안 썼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합리적인 이유냐에 대해서는 같아서. 조금 의견이 있긴 네. 합니다. 포탑 밀립니다. 이건 아까부터 이건 때리고 있는데 잡아보자 얘라도 잡자! 아 이거 기계 싸움 또 진호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빠지고 있는 IGS 게임 어려워졌습니다. 이 만골드 데미지 차이도 심해요. 그런데 추가 네, 누가 안 와요.
자 이제 16 이미 아까 찍었고 아이템도 잘 나왔고 네, 조냐의 라일라이면은 그냥 앞으로 전진이죠. 바다 드래곤 두 개도 무시 못합니다. 그러게요. 네. 이 스택시 쌓아놔서 커스 체력 만화 관리 잘 되죠. 커트콜 열자. 헐. 그리고 미니언 다 해버리고요. 자 커스 전멸 있어요. 각봅니다. 구원 받고. 아 이거 막을 수 있을까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할진 아직 남아 있어요. 어 랭가? 도발. 아 이거 전선을 굴릴 수밖에 없는데 요 앞으로 들어갔어요. 앞으로 들어갔어요. 앞으로 들어갔어요. 카노스 많아 없으니까 처음에 빨리 죽자. 카노스 많아 없어요. 진원공 못 써요 지금. 정작 결정적일 때 진원공을 못 쓰고. 와, 기대하고 있는데. 네, 이러려고 카노스 했나? 아니 기대하고 있는데 카노스 보여주나요? 빨리 죽기에 너무 매치가 네. 좋아요. 아이템. 아, 기대 중인데. 자. 마다가 너무 없는 거 아닌가요? 어, 이거 죽어. 나 내가 안 쓰고 죽죠. 일부러 죽죠. 이제 진원공 죽었어요. 한로 죽었어요. 전멸. 썼지만. 와 저렇게 센데요. 그리고 쌍둥이 보타 파괴되고 있죠. 이 남은 것은 넥서스 뿐입니다. 네. 네. 넥서스까지 맞습니다. 때리고 있습니다. 넥서스 파괴 GG! BPG가 IGS를 상대로 1점으로 앞서 나갑니다. 카서스 진이라는 컨셉 조합을 네. 비피즈는 굉장히 좀 스무스하게 잘 활용한 반면 IGS는 거기에 대한 해법이 두 개가 있다고 뱀픽 단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카서스를 잡는 쪽을 본인들이 선택을 했음에도 뭔가의 호흡이 조금씩 조금씩 어긋나면서 네. 결국에는 카운터적인 성격의 조합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쫙 밀린 굉장히 좀 기분 나쁜 경기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IGS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카서스를 상대로 또 에코를 꺼내들었습니다만 별다른 활약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인베 같은 느낌으로 이제 칼날불에서 치열한 전투를 펼쳤었는데 그때는 사실 약간 불안 요소가 BPG 입장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라인전 잘 풀었고 그리고 역시 진 카서스 이런 챔피언들이 시너지까지 보여주면서 확실히 경기를 BPG가 시종일관 압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경기였죠. 맞습니다. 자 1대0으로 BPG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2세트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